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오랜만에 필드오버로 한탕 치고 싶은 마음에 펭구 전설을 골라 놔서 꼬꼬마 거인을 얻을 수 있는 제이스의 작업실은 아주 좋았다. 거기다 산 무지개 증강이니까 더 게임이 재밌을 것 같았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주받은 왕관이 나왔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모두 무지개 증강이 나올 테니까 이러면 두 번째에서 최후의 보루를 먹고 역사상 가장 빠르게 9레벨 찍는 것 또는 이미 두 자리를 늘린 상태에서 천군만마나 레벨업 전략가의 도구로 자릿수를 계속 늘리는 인의 전술 이 두 개를 가장 해보고 싶었다. 3이라 이성을 만들었다. 4레벨 찍고 6마리로 넣어준 다음 상대에겐 잔혹한 계약도 없으니까 초반 연승은 아주 따놓은 당상이었다. 장갑을 먹었다. 미포를 넣으며 빌지워터를 맞췄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연승 티아나가 나오면서 유시타를 맞춰보니 체력을 늘릴 수 있는 나무였다. 2-1부터 아지르를 쓰고 있는 상대 처음으로 가장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서 5연승으로 크립에 들어갈 수 있었다. 누구도 아니고 3-1부터 쉔의 체력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였다. 복원을 만들었다. 이 흐름이라면 어쨌든 최후의 보루든 천군만마든 9렙을 가려고 하니 최소 실코 아니면 아리를 써주고 싶었다. 그런데 상대 카시는 블루의 찬란한 복원이니 카시가 스킬을 쓸 때마다 아군들은 하나하나씩 삭제됐다. 연승이 끊겨버리는데 확실히 저주 때문에 한번 졌는데도 피가 아주 많이 깎여 아팠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진 김에 최후의 보루를 기대했는데 쉽지 않았다. 그래도 레벨업이 나와 주긴 했다. 세 번째 증강에선 천군 만마가 나와 주기를 바랐다. 6레벨 찍고 4 요새를 맞췄다. 이성이 된 그브를 일단 전장에 넣었다. 여전히 이원수로 밀어붙이는 현재 상대 하나, 나 하나씩 죽어버리니까 결국 나는 살아있는 챔피언들이 몇 있었다. 요새를 니코로 넣으면서 4 요새에 3 이시탈까지 됐다. 이러면 쉔과 타리까지 체력을 늘려줄 수 있었다. 소라카 이성을 만들었다. 다구리를 까는 모습은 상당히 멈춰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아군들이니까 마냥 뭐라 할 수도 없었다. 대검에다 타릭 페어까지였다. 거학을 만들었다. 여기는 벌써 8레벨 상대, 요즘 고벨류가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강해질 전망이었다. 뽀삐 이성을 만들었다. 7레벨 찍고 6 요새를 맞췄다. 상대 불안당들이 우리 소라카를 노려보지만 오히려 달라붙어서 소라카의 별똥별을 맞고 죽어버렸다. 타릭 이성을 만들었다. 7레벨 오자마자 나와준 딩거는 써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블루를 만들었다. 일단 기계폭풍의 골디네이터 남은 연운을 스태틱으로 처리했으니 감쇄 모듈은 굳이 고르지 않아야지 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늘려버리는 저주받은 천구만마가 나와버렸다. 최대 체력이 15% 감소하기는 한다만 이미 쉔과 타릭은 나무로 체력을 늘려놨기 때문에 퉁 칠 수 있었다. 일단 다시 육요새를 맞추고 스태틱은 그냥 재조합기로 돌려버리고 감쇄 모듈로 업그레이드했다. 복원은 살리고 나머지들을 재조합해야지 했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일단 넣었다. 생각해보니 재조합을 하나밖에 못하잖아? 완전 바보였다. 카사딘 키아나는 페어였는데 팔아야 했다. 뭐 어쨌든 스태틱을 재조합하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아이템 중 또 다른 마방각 이온이 나왔다. 감쇄 모듈을 고르면서 박마적각 아이템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스태틱을 재조합한 것이었는데 인생이 참 원하는 대로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상대들을 마구 괴롭힐 순 있었다. 제이스와 바이를 넣으며 아구몬도 소환했다. 포탑은 이미 있고 이따간 공허도 맞추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전장에 배치하고 싶었다. 애초에 산 무지개 증강이고 타곤 시너지인 마루스 오메그넘으로 전략가의 왕관을 두 개나 획득하면 진짜 완전 극한의 인의 전술일 텐데 그것은 정말 극악의 확률일 것이었다. 장갑을 먹었다. 카사딘 이성을 만들었다. 3-1부터 키운 쉔에게 도장을 줬다. 쉔 페어
가히 이성을 만들었다. 고연포 두 개인 닐라가 넓은 범위를 공격하지만 16마리를 쓸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였다. 필트오버를 에코로 넣으면서 불안당과 자운까지 맞췄다. 에코, 니코, 코짜돌림 이성이 나왔다. 그런데 하필 도장에서 용발 피바가 나온 상대 모데카이저, 행운의 장갑도 아닌데 저렇게 나와버리니 뚫을 수가 없었다. 혼자서 뚝배기를 깨버리다 보니까 연승이 다시 끊겨버렸다. 에코, 니코 이성을 만들었다. 아이템은 망토로 골랐다. 일단 크산테, 카이사, 쉔 이성을 만들었다. 4코 3개 중 2개가 이성작이 됐으니 9레벨 가면 되겠다 했다. 베이트 2개, 망토 2개니까 그냥 안라인들에게 탱탱이나 튼튼하게 했다. 상대에게 실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겐 실코가 빠르게 나와주지 않은 모습, 쉔, 카이사 이성 정도가 붙어주었으니 실코는 9레벨 가서 5코도 찾으며 이성을 만들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9레벨 젠 상대, 아주 이성작이 안 되진 않았기에 힘들 수도 있겠다 했다. 아무래도 밸류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다. 천군만마로 체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아리엘 스킬 3번째 파동과 갱플의 배가 들이받으면 여러 마리가 쓸려 나가버릴 수도 있겠다 했다. 하지만 밸류 차이가 나더라도 쪽수 차이는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다구리엔 장사 없었다. 그렇게 5-3까지 이기면서 초밥에 들어가 고연포를 먹었다. 9레벨 찍었다. 일단 상점에 뜬 갈리오를 넣으면서 4기원자를 맞췄다. 3기원자였던 것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따가는 라이즈를 넣으면 되겠다 했다. 아까 모델 혼자에게 다 쓸려버렸는데 이번에는 용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녹일 수 있어 보였다. 아까 초밥에선 사실 구인수가 더 매력적이었지만 혹시나 모를 모대 삼성 때문에 모대 고연포를 가져왔었다. 이제는 돈을 다 쓰면서 10레벨 찍어 사이온에 넣고 공원은 벨벳으로 넣으면서 고연포를 줬다. 이렇게 해서 15짜리의 공어충, 아구몬, 포탑까지 18마리 배치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너무 많은 인원으로 상대들을 마구 때리다 보니 벌써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 전투만 남겨뒀다. 아리를 찾아 복원을 넘겨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었다. 모델에게 싹쓸이 당했을 때만 해도 쉽지 않겠구나 했었는데 이렇게 일찍 1등을 확정 지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 저주받은 천군만마로 상대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18마리가 다구리 까며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건 플러팅이야? 안 좋잖아. 네, 뺏어 먹기. 제가 그냥 와사비 아닌 거. 맛있다. 와사비. 예열했지. 예혀? 그냥 고구마. 복합적이야. 간 맛이 좀 나. 내장인 건 알 것 같아. 그런 이유. 일본식 간장 무조림에서 나는 냄새. 거기 어딨어? 팬케이크야 그냥.